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서영입니다. 최근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입주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입주 이후에 바뀐 새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데요. 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신축 주택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서영 변호사입니다. 네,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금액을 다른 사람을 믿고 어쨌든 돈을 주고 그 불안정한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것, 이런 문화가 다른 데는 없다는군요. 전세 계약을 할 때 건축주의 세금 체납 여부, 건물의 근저당이 설정됐는지 모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 집주인이 바뀌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바뀐 집주인이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서 집에 압류가 또 걸리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소송에서 이겨서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소액보증금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겨서 그게 문제인데요. 법원 경매 특성상 낙찰가가 또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파트가 아닌 이상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은 더 보호받기가 어려운 거죠. 중요한 건 집주인의 미납된 세금이 또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먼저 돈을 이제 그 국세청에서나 이 경우에 이제 돈을 회수해 가고 남은 금액으로 이제 보증금이 보호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이 경매로 팔리더라도 이 세금을 뺀 금액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전세 보증보험이 있어서 증권을 끊어주신 분들은 또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기가 비교적 어렵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입을 되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데 아예 또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집이 있어서 이런 집에는 입주하지 않는 게 낫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청취자분들 전세를 가는 경우 많은 금액이 또 보증금이 되어 있어서 지급해야 되는 경우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40년 됐습니다. 이남 이녀를 뒀는데 둘은 결혼하고 둘은 독립을 했죠. 남편은 성격도 행동도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욕하고 소리 지르고 집안 살림을 부순 것도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인 건지 남편은 돈 버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시작한 남편의 사업은 점점 커졌고 남편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 모으고 주식과 각종 채권 거래를 통해 현금까지 불렸습니다. 모든 재산은 전부 남편 명의로만 해두었죠. 제게는 넉넉지 않은 생활비만 줬습니다. 거기다가 가계부까지 쓰도록 지독히 저를 압박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잘나가는 남편을 둔 사모님이었지만 실상은 여윳돈 한 푼 없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은 해외여행에, 승마, 골프에, 차도 수시로 바꾸고 명품 옷과 신발까지 스스로에겐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해도 티도 안 나는 집안일과 4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죠. 그럼에도 남편은 툭하면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며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고 하지 않느냐며 매일같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수시로 저를 불러내서 어디 어디 가서 환전하고 송금해놓라 지독히도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줘도 먹는 건 욕뿐이었고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죠. 말대꾸라도 하면 날아오는 주먹과 발길질 때문에 저는 집안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편의 폭력성은 조금은 줄었지만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에 있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쪽지에 써놓고 나가곤 했죠.
우리 부부는 벌써 10수년째 각방 생활 중입니다. 이제 남편에게 벗어나고 싶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한다는 게 두렵습니다. 제가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저희 세대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사연입니다. 정말 전 국민이 분노할 사연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안 변호사님, 40년의 결혼 생활, 남편에게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데, 자, 이혼 사유는 충분하겠죠? 이혼 사유는 지금 너무 차고 넘쳐서. 그러게요. 예, 지금 상습적으로 가정폭력도 행사하시고, 경제권도 당해 독점하시고, 생활비 가지고 이제 억압수단으로 사용하시고, 이제 아내의 자존감을 심히 훼손하시는 행위를 여러 번 수차례 반복을 하셔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충분히 충족합니다. 네. 자, 황혼 이혼의 경우에 이제 혼인기간이 오래되고 지금 40년인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내가 살라고 해서 증거를 안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이럴 경우에 증거가 없어서 확보하지 못하면 이혼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까요? 일단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못 한다라고 이제 겁먹고 시작조차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세요. 근데 사실 직접적인 물증이 명백하게 없다 해도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가사조사 절차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이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혼인 파탄의 경위와 이제 당사자의 확고한 이혼의사를 확인해서 이를 이제 그 판결의 근거로 삼아서 이혼 판결을 내려주기 때문에 가진 증거가 없다고 이제 너무 포기하시거나 두려워하시지 않고 좀 법률 상담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좀 진행해 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자녀들도 또 다 크셨고 결혼한 자녀, 독립한 자녀가 다 있으시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렵게 이혼을 결심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으시다고 해서 네. 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 경우에 이제 대부분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저도 이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지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는 소송을 시작을 하시고 법원에 대해서 부양료 사전 처분을 내려달라 요청해 보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의 안정된 생활이나 이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임시 양육비 지급 등을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확보해주는 법원에서 내려주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혼소송은 혼인관계를 해소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양료는 혼인관계 유지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논리상으로는 사실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법원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쵸. 부양료 네. 사전 처분을 해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고령이시거나 네. 뭐 병원 치료가 급박하시거나 생계곤란 등의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여유가 있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사전처분 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연을 보면 아내분께서 비교적 고령이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내분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고 그리고 남편이 지급하는 생활비가 아예 끊어지면 곧바로 이제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거여서 법원에 이런 사정을 좀 충분히 소명해서 부양료 사전 처분을 받아서 이 부양료로 임시적 생활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도 남편이 말도 안 되게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요. 하시죠. 예.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법원이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질문 자체가 조금 제가 생각해도 네, 좀 무지한 질문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 변호사님 법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사연을 보면 당연히 남편분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게 너무 명백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분의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되면 위자료 청구도 100%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위자료 액수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남편의 잘못과 아내가 그동안 겪어온 고통의 정도,
그다음에 혼인 기간 40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남편의 경제적인 여건은 과연 어떠한가 등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이제 액수를 정하는데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혼인 기간이 40년이고 그동안 고통을 충분히 너무나 극심하게 겪어 오셨고 그리고 남편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혼 사유의 입증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저는 감히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이런 경우는 정말 뭐 3천만 원이 아니라 뭐 1억 몇 억을 지금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사실 이제 재산 분할로 넘어가면 이 경우에 지금 그 사연자분이 남편이 이제 사업 수완은 있어서 재산을 상당히 많이 축적을 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부인은 전업주부로 보이시더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재산이 상당한 재력가의 경우에 전업주부가 혼인 40년이면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그 결혼하고 나서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되어서 상당한 재산을 형성한 걸로 사연에서는 보여요. 네. 그러니까 상속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특유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분할 대상 재산 대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 네. 그리고 남편분한테 사업 수완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 사연 보면은 부부 공동 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 소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게요. 혼자는 네. 혼자서 명품 쓰고 네. 뭐 승마 골프 뭐 어쨌든 고액이 들어가는 운동은 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금 불리시기 위해서 주식과 이제 채권 거래 등 하셨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뭐 투자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남편이 부부 공동 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 소비를 좀 일삼았다라는 부분은 남편한테 불리익하게 적용이 될 거고요. 네. 일단 혼인 기간이 40년에 이르고 그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그 4명의 자녀를 양육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남편분 회사 일도 도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심부름을 하셨다는 내용이 참 있었군요. 네네. 네. 뭐 송금이나 이제 환전 등등 이제 발품을 파는 일들을 이제 주로 담당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남편의 회사 일도 도우면서 부부 공동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재산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 사실 이게 정확한 재산 규모는 알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기여도만 좀 예측을 해보자면 저는 5대5에서 일단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안 변호사님 그 바람대로 서성에서 잘 이런 부분을 입증하셔서 재산 분할이라도 받는다면 그래도 그동안 힘든 세월이 그래도 좀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안미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들려드릴게요. 양소영